녹화를 눌렀고요. 반갑습니다. 아, 또 이제 이틀을 잘 쉬고 또 이렇게 돌아와서 수요일 날, 예, 저에게는 월요일 같은 날이죠. 예, 수요일 날 이렇게 또 방송을 켰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들어오시고요. 오늘 10월 9일입니다. 10월 9일이 제 생일 딱 하루 전이죠. 하하하하. 공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예. 예. 다들 뭐, 준비되셨죠? 준비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랄프가 오면은, 이제 카운트다운, 여기다 카운트다운 하나 해놔야겠네요. 예. 오늘 라이딩 하셨나요? 예. 개 잡소리 하지 마시고, 궁금해하지도 마시고, 닥치세요. 예. 잡질문 안 받을게요. 12시까지 이거 남은 시간 이거 그냥 해놔야겠다. 저는 할인을 외친 적이 없는데, 예. 뭐, 오늘 여기 싹 이렇게 1010, 오늘 1010 쏘신 분들 딱 여기 딱 이제 줄좀 세워보려고요. 예, 그래서 정말 4개, 정말 4개 도움이 되는 자들이 누구인가? 도움이 되고, 정말 정말 나를 찐으로 예, 생각하시는 분이 이러면 110. 아니요. 110은 아닙니다. 저는 1월 10일이 아니기 때문에 초장부터 장난치지 마, 리오나. 건들지 말고 오늘 좋은 날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눈치껏 저기를 해. 건들지 마, 나를. 아, 그래. 재윤이도 어서 오고. 어서와. 기다리기 귀찮은데 주문자도 돼요?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좋아. 랄프 빨리 와야 되는데. 아, 랄프 어디 갔냐? 아, 이 새끼, 이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또 소나의 떡집. 우리 소나가 또 천식계. 야, 고맙다, 소나야. 오늘 저기 오늘의 후원항에서 이름 바꿔고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좀줄좀 이렇게 세워. 아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지 화면에 싹 넣어놔야겠다. 아, 오늘 딱이 소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쓱 넣어놓고 갑시다. 아, 우리 소나부터. 아, 내가 언제 또 이렇게 장판을 또 이렇게 뒤에다 벽지를 좀 해놓겠냐. 장판이 아니라 벽지를. 응? 고맙다. 그래, 소나야. 에이. 아, 나는 저 흑백 요리사를 못 봤네. 바빠갖고. 오늘 방송. 진짜 방종을 몇시 할지 모르겠지만, 아, 방종을 뭐 내가 좀 만족스러울 때까지 방송을 해야겠다. 오늘은 진짜 저 오늘 밖에 나갔다 왔거든요. 또 강화도 또 갔어요. 강만장 갔다가 이제 돌아오기 전에 저거 했어요. 저 뭐야, 커피도 마시고 거기다가 레드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 오늘 안 피곤하게 방송하려고 싹, 예,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요.
오늘 누가 강화도에서 봤다는데 맞았구만. 강화도에서 나를 봤다고? 누가? 지인? 아니면 방송하는 사람? 방송하는 사람 없었는데? 예. 바이크 타고 있는 걸 봤다고? 누가? 아이고. 채팅 참조반에 누가 가라? 아, 진짜로? 그냥 이거 보고 얘기한 거 아닐까? 강화도에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강만장. 저번에 이제 이틀 전에 방송했던 곳이죠? 월요일날? 월요일날 방송했던 곳이 여기. 여기서, 그 꼬막 비빔밥 정식 먹었습니다. 담배랑 약통을 두고 온 게 맞더만. 그래가지고 받아서 왔어. 직원분이 가지고 계시더라고. 담배랑 약통 놓고 가신 분 맞죠? 이틀 전에?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 제가 다 맡아놨어요. 예, 가져가세요. 아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져갔어요. 두 번째 1010 우리 아리가토 고자이마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야, 내가 진짜 작년에도 킬 걸 그랬네. 나 이제 매년 생일은 챙깁시다. 방송 몇 주년 이런 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매년 생일은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은 좀 오늘 오프닝 때 여러분들 좀 얘기 좀 많이 나누려고 좀 한 시간 일찍 좀 켰습니다. 일찍 좀 켰고 키고 나서 뭐 얘기 조금만 해버리면 12시 돼버리니까 그 분위기가 좀 정립이 돼야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일찍 킨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라이딩 방송 했는데 다 만족스러웠는데 아무도 그 광각으로 방송 켜놨다는 그 광각이 안 돼 있었다는 얘기를 아무도 나한테 안 해줬었어요. 아, 이게 너무 아쉽더라고. 예. 다시 보기로 보는데 뭐 광각이 아니야. 항상 그 켜놓던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어. 예. 광각이 그러니까 화면 이게 광각이 아니야. 벼가 노랗게 물든 이게 지금 광각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좀 더 근데 뭔가 좀 잘 보이는 듯한 느낌은 좀 있긴 한데 광각이 아니고 오늘 근데 콘텐츠 없는 날이죠. 너 나가. 나가. 진짜 강퇴했다. 여기 전에 그 라이딩 방송 했을 때가 그거를 좀 보면은 그래. 아, 이게 광각인데 이거랑 이게 지금 광각인데 이거랑 이거랑 좀 다르다 말이지. 광각이 아니야. 광각이 아니고 이건 광각이고. 이게 좀 아쉽더라고 이번에 라이팅 방송. 광각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조금 달릴 때도 달리는 맛이 있고. 그게 좀 아쉬웠다. 아, 이날 너무 재밌게 쉬었던 것 같아. 위험한 상황도 없었고 오랜만에 강화도 가가지고 너무 즐겁게 놀았다. 예.
랄프 얘 어디 갔냐? 아, 진짜. 진물결표 하소인의 감성이 있어옵니다. 진화의 공개만 못 빠지게 기다리는 중생이 여기 있어옵니다. 언제쯤 해주시는지요, 물결표? 내일 할게, 내일. 여보세요? 아니, 너 어디 간 거야? 네? 왜, 뭐 어디 갔어? 아, 저 그 케이크 좀 받아오려고. 케이크? 네, 받아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 그래, 야, 아프리카에서 안 보내준다냐? 아프리카에서 원래 생일날, 당일날 보내주는데? 퀵 같은 걸로? 그런 말은 없던데요? 아니, 원래 매 년마다 그렇게 해줬었어. 안 챙겨준 날이 없었어, 아프리카에서는. 아마 내일 그 낮에 아마 올 거야. 케이크가요? 굳이? 라는 생각이 드네. 알겠다, 일단은. 빨리 와. 네. 어허. 이래놓고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아니, 케이크 굳이 필요가 없어. 왜냐면, 내가 참 방송 키는 시간이 좀 그렇긴 해. 방송 키는 시간이 11시여가지고. 다음 날 딱 넘어가잖아. 방송 키는 시간이 딱 12시 전이라서, 12시 그래도 촛불하는 게 낫다고. 그래. 오케이. 오케이, 확인. 예,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어서오시고. 자, 오늘 좀 여러분들 그 살생부를 제가 좀 그 가지고 이제 그 여기다가 이제 살생부를 적을 거예요. 살생부 해가지고 여기다 딱 적어가지고 평소에 방송을 보는데 오늘만 딱 안 들어온 인원들, 예, 이게 그 챙겨주기 힘들. 아이고,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아이고, 우리 또 개동수가 그냥 믿고 있었다고. 우리 개동수, 고맙다 동수야. 우리 개동수, 가만 있어보자. 오늘 생일 챙겨준 사람들 이렇게 딱 여기다 딱 줄 세우는 건 방송 화면에 띄우는 걸로 하고, 살생부는 내가 여기다 딱 이제 적어야겠어. 살생부. 예, 살생부 적었습니다. 살생부 적었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 평소에 오는데 오늘만 딱 빠진 인원들, 예,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자들, 이런 자들은 내가 기필코, 예, 적어서 저주를 퍼붓겠습니다. 예. 오늘 같은 날은 나도 좀 축하 좀 받아보고 그러면 좋잖아. 응? 안 그래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챙겨주고 그러면 진짜 기억에 남죠. 찍멍님, 우리 찍멍님도 어서 오세요. 우리 찍멍님 너무 감사합니다. 야, 제가 생일이 참 괜찮은 그거예요. 날짜가 10월 10일, 87년 10월 10일 방송을 하기에 태어났는지 어쨌는지, 그죠? 1010 숫자도 이뻐요. 아이고, 우리 또 첼시 사랑님께서. 저도 미리 축하. 그래, 그래, 고맙다. 우리 첼시 사랑. 아유, 너무 고맙고. 이제 조금 벽지를 살짝 아이고, 수정해서. 아이고, 우리 엉팡이도. 생일 축하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1010 쏘신 분들 제가 명단 작성해놓고. 저도 그냥 미리 보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고마워, 고마워. 잠깐만. 이거 저 온빵. 예, 그래, 그래. 미리 보내놓는 거 아주 좋다. 내가 그렇다고 오늘 뭐 컨텐츠를 안 하고 그럴 건 아니거든. 생일 뭐 적당히. 얼굴 안 보이겠네, 지금. 적당히 저기 하고 그렇게 하려고. 내가 오늘 같은 날 이거 해보지 언제 해보겠어. 내가 뭐 역캠도 아니고 오늘 같은 날 한번 해보는 거지. 되게 작년에는 염치 없다고 생각을 했어. 방송을 똑바로 하지도 안 해놓고서는 뭔가 생일을 바란다는 게, 그때 그랬거든. 내가 다치기도 다쳤고 방송도 좀 오래 쉬고 막 그랬어가지고
약간의 좀 그게 좀 있었다. 오케이. 더게이 바로 블랙 꺼져. 그렇게 해서 이번 년도 받을 자격 있어 꾸준히함. 근데 생일이 내가 작년 재작년도 안 하고 그랬어갖고 이번에는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좀 부담도 좀 많이 됐었고 그랬는데 그냥 오늘 같은 날은 좀 철판 깔고 한번 좀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요. 예, 좋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팬가입 못했던 사람들도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좀 통 크게 팬가입 같은 거 해주면 진짜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 또 저 역시도 오늘 이렇게 이제 좀 챙겨주신 분들에게 뭔가 돌려드리기 위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연말에 제가 연말에 이제 좀 콘서트식으로 좀 여러분들 초대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토크 콘서트? 토크 콘서트식으로 예, 이번 연도 말에는 무조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 이제 오늘 챙겨주신 분들은 정말 암열에 예, 암열에 싹 그 앉으실 수 있게끔 제가 오늘은 그 좀 약간 주주총회 맹키로 연말에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이게 그냥 아, 이 생일이라고 그냥 1010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끝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예, 이게 우리가 인터넷이지만은 진짜 그 챙겨주신 분들 진짜 소중하게 생각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연말에 꼭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꼭 지킬 거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타이머요? 아, 타이머를 아니 내가 해놓을게 여기다가. 그리고 후원왕 이거 안 해도 되겠다. 벽지로 저기 해버리면 되니까 후원왕 꺼버려야겠다. 후원왕 꺼버리고 후원왕을 좀 꺼버리고. 아 그런 거는 자세하게 안 짰고 그냥 딱 2시간 정도. 2시간도 되게 길어. 오프라인으로 뭔가 짜가지고 하는 게 쉽지 않아서 처음 하는 거고 하니까 그냥 2시간 동안 내가 짠 것만 하려고요. 예, 뭐 신청곡 받고 이런 거는 오프라인으로 조금 그래요. 예, 해봤자 맨날 뭐 된장찌개는 하겠지. 가만히 있어봐. 1시간 지금 45분 15분 오케이. 그래서 싹 좋다. 그리고 저기다가 저 뭐 자막을 랄프야는 좀 써줘. 생일까지 생일까지 남은 시간. 진짜 개 주접을 떤다 그죠? 예. 예. 근데 여러분들 한번 해봅시다. 나도 나도 한번 해봅시다. 예. 좌상단 자막이라 좀 되겠거든요. 좋다. 아이고 대단해. 감사합니다. 풀영상으로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풀영상 시청님 너무 감사합니다. 1010개를 또 이렇게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진짜로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와주시고 용 제가 용도 네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 해야지. 좀 약간 낯간지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번에 좀 생각이 좀 바뀌었어.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그리고 우리 그 저 공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푸딩님께서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예 어마어마한 선물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선물은 무엇이냐. 야 이건 저는 진짜 이런 거 예 이게 저예요. 저 이게 저예요. 제가 바이크 라이딩 할 때 입는 그 자켓이고 부츠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바지까지 해서 그냥 제 복장 라이딩 할 때 그 복장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야 해피 노래하는 코트데이 윤태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건 정말 사랑 아닙니까? 사랑?
예. 저 이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 자, 부정 내뿜는 개버러지 새끼들은 오늘 방송 자체를 못 보게 제가 아예 봉쇄를 할 테니까, 인간을 봉쇄할 테니까, 예, 짓거려 보세요. 한마디에 바로 블랙 걸리는, 예, 그런 날입니다. 예. 까불지 마세요. 너무 고맙죠. 진짜. 예. K인데 이게 사실 이제 먹을 순 없어요. 먹을 순 없고 이게 이제 잘 모셔놓고 나는 맨 옆마다 여기 있는 거 요것만 이제 바꿔갖고 뒤에 요거 숫자만 이렇게 바꿔갖고 맨 옆마다 쓰려고 이거 설탕으로 만들었대요. 설탕으로. 예. 저런 거 주문 제작하는 거 얼마 정도 들어요? 곧 여친 생일이라서 나가. 나가. 꺼져. 꺼져. 자, 생일만큼은 예, 팔이 안 날리게 하려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늘은 폐쇄적일 수 있어요. 예. 자, 며칠 전 이제 한 일주일 전에서부터 제가 계속 이제 언지를 드렸었고 오늘은 조금 방송이 조금 약간 폐쇄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양해를 해주셔야 돼요. 생일이지 않습니까? 365일 중에 딱 하루 있는 생일. 예? 그죠? 사실은 뭐 언제나 하는 멘트지만, 예. 제가 24살에 시작을 해서 지금 벌써 15년 차인데, 예. 이렇게 대놓고 챙김을 받아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좀 팬가입도 좀 시원하게 해주시고 뭔가 팬분들과의 어떤 결의를 다지는 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냥 거슬리는 채팅이나 예. 개... 연말에 크게 쓸게요 형님 코인에 다 넣어놔서 죄송해요 축하합니다. 죽어. 아이고 아이고 우리 너튜브가 아이고 방금까지 저랑같이 강만장에서 밥 먹고 에? 우리 노티브가 강만장에서 같이 밥 먹고 그러고 에? 방금까지 바이크 타고 돌다가 왔는데 야 또 집에 가가지고 또 아니 집에 가기 전에 아 형님 방송 오늘 키시죠? 키기 전에 치킨 빨리 시켜놓으려고요 하고 에? 지금 치킨을 먹으면서 방송을 보고 있겠죠? 에? 그래 아, 방금까지 같이 따로 왔는데 예. 아무튼 너무 고맙다. 아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야야야야 너 저기 스피드도 당첨되고 형한테 만 개나 쌌는데 그만해라 그랬는데 저놈 새끼가 아 이 새끼 진짜 고맙다 고맙고 아 그래 그래 아 저 저기 5억이 당첨돼갖고 3억 6,400인가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부모님 카니발 한 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바이크 두 대 뽑고 나머진 전부 예금에 넣어놨다고 하더라고. 나가. 나가. 장난도 나중에 쳐. 자, 인터뷰 아직 안 했고 바이크가 아마 저 이번 달 말쯤에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좀 인터뷰하고 그때 이제 유튜브 찍고 하려고. 지금 뭐 요즘 자주 보는데 아주 괜찮아 애가 착하고 코티형 제네시스 타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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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잡소리 하지 말고 나가 코형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빅스핑이라 언농지 옆에서 단가도 올릴게요. 사랑합니다. 일단은 두 명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예, 두 명. 우리 용산 랜선 펀치 전마도 자주 온 놈인데 살생부에다가 이름을 좀 적어놔야겠다. 도산 안창원 너도 자주 오는 놈인데 이 살생부 보이지? 이 살생부에 너네 이름을 적어놓고 좀 이번 달 가기 전까지 예, 갚아나가는 식으로 가자. 도산 안창호 그래 도산 안창호
그리고 저 녀석 용산 랜선 펀치. 아 얄미운 놈들. 야 어떻게 100개 준비했니? 어? 나쁜 놈의 새끼들아. 와 그래 그래. 형 저 9월부터 2천 개 샀는데 저도 사실 구해줘. 리온이는 아 리온이는 지금 몇 개 됐지? 아니 일단 한 명 한 명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저 마지막 마무리에 내가 다 적으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은 도사 난창호 그리고 용산 랜선 펀치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걸로 하자. 자 계속 근데 너 너무 이런 분위기로 하면 약간 유사 존목 방송처럼 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아 진짜 작년에는 이게 좀 생일 다가올 때 진짜로 좀 뭔가 너무 그러니까 오히려 생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었고 그때 이제 뭐 공지로 용산 랜선 펀치 300개니까 700개 남았다. 700개 700개 그래. 아니 코인을 전 재산을 몰빵했냐? 응? 지금 코인 들어가는 바보 멍텅구리가 어딨어? 참 답답하네. 그럼 먹이는 거야? 야 그리고 랄프야 좀 뭐 좀 먹을 거 좀 시켜라. 그 12시에 딱 좀 만찬 좀 즐길 수 있게 오늘 조금 플렉스 하자. 그러면은 케이크도 먹고 케이크는 디저트로 드시죠. 초만 불고. 케이크는 초만 부는 거야 원래. 나 케이크 별로 안 좋아해. 이건 초를 못 부더라. 형님 오래된 팬입니다. 생일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유익한 방송 부탁드립니다. 같이 밥이나 먹자. 케이크 앞에 두고. 어떤 걸 시키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뭐 먹을까? 오랜만에 족발을 좀 먹을까? 족발? 족발. 아니야 족발 먹으면 왠지 체할 것 같아. 급하게 먹으면. 그냥 나 알리오올리오랑 크림 스파게티랑 알리오올리오 크림 스파게티 그리고 저 스테이크 가니쉬 곁들인 그렇게 해가지고 시켜. 알리오올리오 알리오올리오 스테이크 가니쉬 곁들인 네. 스테이크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가자. 그 아니 들어봐. 예. 그 배민 내가 최근 시켰던 거 목록을 보면은 예. 파스타는 파스타 집에서만 시키고 예. 전에 내가 스테이크 시켰던 데가 있어. 5만 원어치 스테이크 시켰던 그게 있을 거야 기록이. 예. 거기다가 그대로 시켜. 와인 두 잔까지 공짜로 주더라 거기 보니까. 어. 오케이 이거 시키고 파스타 시키고. 그렇게 해서 가자. 그러면 한 30분 좀 시킬게요. 그래. 네, 초분부 한 시간 있어. 4천만 원 넣어놨어. 곧 불장이 온다고.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용산 랜선 펀치야. 10월 10일 내 생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미친 듯이 했는데 방송 도중에 그 너도 네 기꾼형으로 쳐 들었을 텐데 그 말을. 근데 딱 그거를 죄다 4천만 원 딱 땡겨갖고 다 넣어놓은 게 아주 얄밉고 싸가지 없다고 생각한다. 수수료 그렇게 많이 떼는 것도 아닐 텐데 나쁜 놈의 새끼. 코인 개떡 나가길 바랄게. 용산 랜선 펀치야. 너 700개 남았다.
야, 저거 좀 가까이 좀 당겨줘 봐봐. 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세상에. 이게 설탕이라고 이제 그 햇빛 받고 하면 녹아버린대요. 햇빛을 받으면 녹아버려.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해야 돼. 서늘한 곳에다가. 네. 오, 야, 너무 이쁘다. 좀 열어볼까요, 이거? 열어놔. 상관없지 않을까? 이거 포장을. 아니야, 아니야. 12시 딱 됐을 때 이렇게 네. 딱 까고. 그리고 얘 옆에다가 이제 생일 딱 이렇게 하고 초기. 그러고 싹 불고 네. 잠시 치워놓을게. 아니 여기다 또 나 이게 좋아. 살짝 틀어놔 내가 보이게. 어 그렇지 어 아이 좋다. 이거 우리 푸딩님이 해주신 거예요. 예 네. 우리 푸딩님이 해주신 겁니다. 어 실물이 너무 이뻐 이거. 예 네. 대박이야. 이거는 내가 매년마다 좀 보관을 해놓고 생일 때마다 써야겠다. 뒤에 숫자만 바꿔가지고. 예. 이런 거는 내가 봤을 때 그 거의 아이돌 그 팬미팅이나 이런 진짜 연예인들 행사할 때 쓰는 거라서 만드는데 되게 어렵죠. 예, 기술로 만드는 거라서. 이게 좀 내가 진짜로 그 바이크 탈 때 입는 복장 그대로 구현을 해준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무한 감사를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실물이 훨씬 이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이쁘죠? 그 시켰어? 네. 제가 그 주문 요청 사항에 12시 20분쯤 도착하게 해달라고 했어. 12시 20분? 네. 그래. 12시 10분? 10분. 그래. 어, 그리고 밥 먹자 그때. 도산 안창호 축하해 형. 히히히. 닥쳐. 닥쳐. 안창호야. 나쁜 놈 새끼. 코인이 뭐라고? 나쁜 놈 새끼. 그러니까 내가 조금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 매일 방송을 키지만 그 방송 킬 때 닉네임이 약간 좀 눈에 익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뭐라 그러죠? 그거 생긴 어 약간 인지가 가능한. 아이고. 꽝 항상 질문드리고 싶었던 건데 저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처음 보는 거 같으시나요? 방송 자주 오고 조금씩이라도 별풍 쏘는데. 누구세요? 장난이야 장난. 알지 내가 왜 몰라. 알지 이 자식. 장난하나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어 알지 우리 낙원의 밤도 1010 정말 야무지다. 그래 우리 낙원의 밤 너무 고맙다. 예 이제는 기억해 주세요. 아, 당연히 기억하지. 장난이야. 아 기억하지 낙원의 밤. 스바르바르 생 꺼져. 꺼져. 아 그리고 형 생일 이벤트도 한번 공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그래 그 보여주면 안 돼요 그거를. 어 이 중에서 아 그리고 생일 이벤트도 네. 그냥 뭐 다른 것보다도 그냥 방명록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팬 가입 되신 분들 한해서 방송국에 있는 어 네. 제가 저 배민 3만원짜리 쿠폰 세 분에게 좀 드려볼게요. 어 이제 그건 뭐냐면은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늦지 않았어요. 예 링크만 안 보여주면 돼요. 어 자 요겁니다. 10월 10일 자그마한 이벤트 마음의 소리.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추첨해 갖고 세 분의 그 사연을 좀 읽어드리고 어 묻고 싶은 하고 싶은 모든 말들을 손수 적어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세 분만 세 분에게만 딱 드리던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좀 그 방명록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해놨으니까 공지 확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전화 왔는데? 뭐야? 여보세요? 지금 걸려온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거실 경우 고객님의 연락처가 노출되니 문의사항은 고객센터를 이용해주세요. 여보세요? 예예. 예. 네, 문의사 스테이크인데요. 네네. 저 다른 날 지금 주문해주신 것 중에 그 와인, 레드와인이 네. 품절이라 다른 레드로 좀 보내드려도 되나 해갖고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레드와인 괜찮아. 아 근데 나 저번에 그 시켜 먹었는데 와인을 요즘은 이 보내주더라고요. 배달로 와인을 보내줘. 근데 이제 그 와인에 대한 설명 같은 게 다 돼 있어서 뭐 바디감 별 표식이 딱 이렇게 있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돼 있더라고. 그래서 화이트 와인이랑 레드 와인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데 되게 마셨는데 두 잔 마시니까 이게 두 잔 왔거든요. 두 잔 다 마시니까 어 취하대 그거 약간. 와인이 생각보다 이게 술이 잘 오르더라고. 그 와인이 그리고 약간 좀 숙취 있다 그래야 되나? 좀 머리가 아파요. 예. 네. 그러니까 소주 좀 마시고 나면 막 머리 깨질 것 같은 약간 그런 두통 있잖아. 그런 게 좀 있더라고. 돌무늬 아이고. 알라후 아크바르. 왜 형의 기쁜 생일날 알라후 아크바르 왜 그 언어를 쓰니? 어? 너 이 자식. 그래. 오늘만큼은 알라후 아크바르. 씩비르 알게 싹스바르 시비아르카이다. 그래 고맙다 얘들아. 고마워. 우리 돌무늬도 자주 왔지. 그 오늘 그 생일 축하해 주신 분들 1010개는 S석에 앉힐게요. 제가 연말에 콘서트 할 겁니다. 토크 콘서트. 예. 몇 명이 모일지 모르지만 제가 토크 콘서트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 2시간짜리 분량으로 그때 S석에 앉으실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돈을 오히려 더 많이 쓰겠지. 예. 이제 제가 이제 팬분들이랑만 이제 거의 교감하는 그런 방송으로 좀 많이 갔다 보니까 뭐 합방도 안 하고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분들이랑 같이 뭔가 좀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식으로 방송을 준비하는 게 맞겠다. 어쨌거나 내게 진짜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는 어쨌건 팬인데 그래서 연말에는 제가 뭐 재작년부터 무슨 뭐 버스킹을 하겠네 뭐 월미도에서 버스킹 하겠네 어쨌네 막 이러지만 그냥 대관을 해가지고 이제 토크 콘서트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방송을 할 거예요. 그때 오프라인으로. 그래서 그때 오실 분들의 뭐 오셔도 안 오셔도 그렇지만 이제 생일 때 오신 분들은 이제 좀 프리패스로 S석에 쫙 예, 착석하실 수 있게끔 자리를 좀 마련해 드릴 겁니다. 예. 티켓은 어떻게 하냐고? 아프리카 아이디로 티켓팅 하는 거지. 자기 아이디 그냥 인증해 주면 되는 거지. 랄프가 앞에서 쓱 보고 다람님이네? 네. 다람님 들어가세요. 예. 비열로 가시면 됩니다. 예. 재윤짱 S석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건빵 나가세요. 건빵 팬가에 안 돼 있으시네요. 예. 장난이고. 예. 아 근데 그런 연말 콘서트는 근데 진짜 약간 좀 친구 데리고 오고 혼자 오기 뻘쭘해갖고 근데 나를 전혀 모르고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정모야 이건 하나의 정모 같은 거야. 그러니까는 좀 가려받을 거야. 30명이 됐건 15명이 됐건 그때는 가려받아서 할 거라서 그렇게 할 겁니다. 적게 모이면 적게 모일수록 좋죠.
피자 10판 시킬 거 5판만 시켜도 되잖아. 장난이고 많이 와주시면 좋죠.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12월 달부터 슬 그때부터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떡밥을 좀 계속 던질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유튜브에다가도 올리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12월 달은 아니 뭐 입장료 같은 건 안 받고 그냥 아이디로 이렇게 보고 받을 거라서 입장료 같은 거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내 오늘 생일인데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고요. 그거 이제 12월 달에 나와도 될 이야기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아 이제 38이네요. 38의 생 이제 38년 예. 38의 생일이 다가오고 이제 올해 말까지 2024년이 85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예. 85일 정도. 100일도 안 남았어. 진짜 시간 빠릅니다. 예. 뭐 돈 더 쓰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동안 난 계속 방송 할 텐데. 그러니까 올해가 참 그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예, 올해가 정말 시간이 빨리 갔고. 예. 저는 사실 이제 아니야 이 얘기는 이제 저 12시 딱 되면 그때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 예. 오늘 방송 잘 마무리하고 그러고 흑백요리사 봐야지. 근데 스포 당했음. 요거 샀어요. 예, 초록색 케이스. 예. 케이스가 하도 떨궈가지고 계속 부러져가지고 지금 케이스만 4개째 사네. 예. 이거 이쁘죠? 색깔 깔끔하죠? 잘 산 것 같아. 만원? 근데 이제 힌지 보호도 되고. 웃긴 게 같은 거 네이버페이에서 사면은 2만원이야 근데 테무에서 사니까 만원이야. 반값이네. 이거 원래 베이지색이 있었는데 베이지색 떨궈갖고 깨먹고 그런 편이에요. 네. 아니 싸고 가성비 좋은 게 아니라 애초에 중국이 원본이야. 중국 거를 떼다가 우리가 구매하는 거야. 중국 거를 떼다가 우리가 구매를 하는 거야. 프리미엄 붙여서. 같은 그거더라고. 근데 여기 업체명 공개되고 그러면 조금 뭔가 좀 안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내가 딱 그 허와 시를 알려줄게. 네이버 페이에서 내가 케이스를 샀었어. 똑같은 거를. 근데 그게 얼마였냐면은 자 보이지? 이거 보이죠? 22,900원? 보여 안 보여? 똑같지? 22,900원이야? 뒤에 똑같이 생겼어? 왜 안 나오냐 화면이? 요거 봐봐. 아예 똑같이 생겼잖아. 근데 이게 테무에서 하잖아. 테무. 테무.
예? 아, 이거 알리 샀구나. 테무가 아니라 알리구나. 알리랑 테무랑 너무 헷갈려. 아, 로그인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네. 아, 여기 있다. 야, 알리 왜 이렇게 렉이 걸려? 아이씨. 어? 너 뭐지, 뭐 하고 있냐? 아니요. 6,100원인데. 어. 링크 드릴까요, 그냥? 봐봐. 폴드 4. 14,000원. 잘못 사셨는데 이거? 내가 잘못 샀다고? 제 걸 링크 한번 보세요. 아니야, 그거 저희 배송비일 걸? 무료 배송인데요? 띠리리. 어, 네 거 들어갔는데. 뭐야, 14,000원. 저는 6,000원이라 뜨는데요? 아, 그거 그 저기 뭐 낚시야. 낚시야. 6,000원에 팔 수가 없어. 퀄이 좋아. 케이스가 똑같은 건데 만 원이 더 싸잖아. 응,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거. 근데 네이버에서 하면은 반값이 더 비싸. 맞다. 저거 그 배송료도 있으니까 거의 두 배 가격이지. 어, 네이버 배송료 받아. 야, 이거 봐봐. 똑같은 거잖아. 같은 건데. 22,900원? 14,000. 그러니까 이런 데니까. 중국에서 떼어가지고 파는 건데, 프리미엄가를 붙여갖고, 그냥 무슨 RPG 게임 무슨 거상에서 유저들 상대로 장사하듯이 그렇게 떼다가 판대니까. 택가리 식으로. 웃기지 않아? 뭘 사더라도 같은 걸 검색을 해봐야 돼. 저번에 태무산 티셔츠도 쇼핑몰이랑 가격 5배 차이 나더라. 그런데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중국이 원조인 거야. 알고 보면 중국이 원조인 거고 그걸 갖다가 이제 사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웃기는 일이야. 정말로. 에. 그래서 떼다 파는 거 잘만 팔리면 돈 쓸어 담는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번 애가 있더라고. 보니까 한창일 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원룸에서 시작해갖고 그 일을 개빡세게 해가지고 뭐 잘 팔리는 히트 상품 있으면은 막 몇백 개씩 천 개 넘게씩 막 이렇게 구매해가지고 갔다가 프리미엄을 계속 이제 받아가지고 자기가 돈 계속 남겨먹고 사이트에 이제 다 띄우고 해가지고 그게 한때 엄청 유행이었어. 부업처럼. 근데 그걸로 뭐 10억을 벌고 100억을 벌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기 잘 타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힘들지. 지금 이제 좀 유저들이 다 아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으니까 이제는 힘들다고 봐야지. 하나 인기 품목으로 올라가 버리면은 어마어마하게 사거든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이게 머리만 잘 굴려서 쓰면은 괜찮은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똑똑해져가지고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엄청 그냥 그 사람들이 이제 그냥 개꿀 빤 거지 어떻게 보면은.
특히 인기 품목이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차량용 폰 거치대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은 좀 생일 방송 좀 간략하게 시간 돼서 이제 조금 한 시간 정도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먹방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보내고 조금 뭐 분위기 따라서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러고 나서 조금 싹 치우고 그리고 이제 예, 평소 방송 하듯이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진짜로 그 축하해 주기 위해서 자리해 주신 분들에게 대해서 제가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이거 정말 제 모든 걸 걸고 올해 연말 콘서트 때 예, 앞자리 앉으신 분들 와 부럽다 나도 저기 가고 싶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2시간 정말 즐겁게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방송 보시는 것 이상으로 즐겁게 제가 좀 잘 짜서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예. 기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누구도 초청하지 않고 그냥 저 혼자 원맨쇼로 갈 거예요. 알겠죠? 약간 팬미팅 식으로 할 테니까 오늘 정말 그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와주신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알겠죠? 예. 금잔디님 말 걸지 마세요. 채팅도 치지 마. 안 올라가는 게 나아. 말하지 마. 아, 눈치 없는 채팅 치지 마세요. 오늘은 굉장히 좀 폐쇄적으로 방송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아, 그리고 하나 더 공약을 걸게요. 제가 이제 생일 이제 딱 40분 남았잖아요. 오늘 생일풍 쏘신 분들 블랙 풀어드립니다. 예. 오늘 생일풍 쏘시고 뭔가 오늘을 기점으로 좀 그런 마음의 짐을 덜어놓고 벽을 허물고 싶다. 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내용 이 사항 적어. 랄프야. 네. 자막으로 적어. 자, 본캐 아이디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 딱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일풍 블랙 사면 이벤트. 예, 적어놔. 단가는 당연히 1010이죠. 예. 임대사원 오픈리그 예, 제가 되게 자존심이 센 인간이라서 예전에는 그래도 그냥 아 대충 막 형 그래도 800개 준비했는데 좀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은 알았어 하고 이제 못 이긴 척 풀어주면서 장난으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뭐 아예 안 풀어주는 그렇게 방식으로 이제 좀 방송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꺼져. 꺼져. 닉네임도 진짜 풍업스미래. 꺼져. 바로 블랙 잘가. 안녕. 안 읽었어. 오늘 나한테 악플 쓴다? 바로 흐린 눈 해줄게. 예, 오늘 방송 키기 전에 엄청 연습했어요. 흐린 눈 하는 연습. 초점 살짝 흐리는 거 뭔지 알죠? 오늘 바로 흐린 눈 해가지고 내 기분 안 나쁘게 하려고 저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오늘 흐린 눈 할 겁니다. 예. 1년에 한 번 있는 날도 와가지고 저렇게 부정 뿜어내는 부정 호르몬 흐르는 새끼들은 언제 어디 가서도 거지 취급받지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이라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축하는 못해줄 망정 와가지고 저주나 퍼붓다뇨. 똑같이 되돌아 갈 겁니다. 남이사 미역국을 먹건 다시마를 뻘아먹건 예 요오드를 섭취하건 늑대아이님 말 걸지 말고 주둥이 닥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눈치 드렸죠? 예. 싸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너무해? 나가? 강이야, 아이고 우리 또 강이가. 아니 우리 바이크 단톡방 멤버들이 와준다고? 아니 우리 바이크 단톡방 멤버들이 이렇게 와준다고? 아 나 너무 감동인데? 아 너무 감동인데 진짜? 강이 너무 고맙다. 유일한 단톡방 동갑 친구 잘생긴 강이. 다미안 100개 또 너무 고마워. 다미안은 아직 안 샀어요. 아직 아니구나. 다미안은 경험 없는 사람이 아닌데. 12시 되면 쏘실 거. 그래. 아니 나눠서 분산하지 말고 여기다 벽지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좀 해줘 봐. 뭐야? 왜 그래? 오늘 조금 역행식으로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방송 봐주셨으면 좋겠어. 어차피 저 생일 이걸로 뭐 질질 끌어봤자 2시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으로부터 2시간. 그러니까는 너무 구박하지 말고 좀 넓은 아량으로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같은 날 팬가입해 주시면 제가 진짜 잊지 않겠습니다. 예, 생일풍 준비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예. 오늘만큼은 열개라도 쏩시다. 아니야. 오늘 안 쏘는 사람들은 그냥 죽어도 안 쏘는 거지. 이거 충전해서 유료 아이템 구매해서 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좀 소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내가 아무리 설득하고 해봐야 뭐 하겠어. 예. 그냥 이렇게 좀 뜻을 알고 이렇게 좀 축하해 주시러 와주신 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야지. 예, 그분들에게는 뭐 그냥 무슨 말을 해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예, 사람 생각을 이렇게 바꾼다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정말로다가. 야, 강희가 와줬다고. 나 강희한테 맛있는 거 사줘야겠다. 진짜로. 제가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이제 조금 내일도 약간 방송 켤 때 좀 초반에 좀 주접 좀 떨고 그러고 딱 12시 지나면 딱 이제 생일 끝인 거니까. 예. 그러고 나서 또 방송 또 열심히 해야죠. 10월 달 이제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0월 10일이니까. 예. 시간 참 빠릅니다. 진짜로. 야, 그럼 딱 그 12시 10분에 밥 먹을 수 있는 거야? 네, 그쯤에 먹을 수 있어. 파스타랑 스테이크라. 아, 너무 괜찮은 만찬이네. 미역국은 뭐 엄마한테 준비하지 말라 그래서 엄마가 자꾸 뭐 미역국이랑 갈비찜이랑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집에 와서 밥 먹으라 그랬는데 아, 엄마 그런 거 준비하지 마 그랬어. 예. 굳이 뭐 미역국 먹어야 되나? 아니 엄마 고생하잖아. 그거 갈비 재우고 핏물 빼고 자식 뭐 맛있는 거 해주신다고. 엄마, 아유, 난 그거보다는 결제로 별풍선 사서 생일 축하해 형. 닥쳐 하배가.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시니까 난 그게 좀 싫어서 차라리 그냥 맛있는 저 그 인간의 한우마을 거기 진짜 고기 맛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갔다 오려고 합니다. 예. 우리 엄마 다시 잘 지내는 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예. 한 1년간 그냥 진짜 절연을 했더니 예. 이게 내가 뭘 바라고 그렇게 했던 것도 아니었고 근데 그럴 만한 뭐 내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지 그때는. 여러분들 앞에서 다 얘기할 순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고 났는데 이제 엄마랑 푼 게 또 공교롭게도 작년 생일이었어. 작년 생일 너무 우울했지. 다쳐가지고 방송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흐지부지되고 뭔가 팬들도 뭔가 와해된 것 같은 뭔가 내가 하던 방식이 다 균열이 생겨버려가지고 뭔가 뿔뿔이 흩어지고 다 그렇게 된 느낌이라 내가 방송 다시 열심히 해야 이런 것들을 다시 주워 담고 중심을 잡고 갈 수 있을 텐데 방송 자체를 그렇게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멘탈도 나가고 많이 힘들었어요 작년 생일에는.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막 챙겨주고 그래가지고 되게 고맙기도 했던 작년 생일. 예. 그랬었죠. 그리고 엄마가 이제 한 1년 동안 연락 안 했었는데 인터폰으로 갑자기 벨이 눌려갖고 엄마가 왜 왔지? 해가지고 못 이긴 듯이 문 열어드리고 좀 대화도 나누고 그래가지고 엄마랑 잘 풀었죠. 그때는 거의 절연이었지 사실 그때는 진짜.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끼리도 용납이 안 된 우리 푸딩님께서 오늘 생품. 아 푸딩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 이 푸딩님이 채팅을 다 하시네요. 예,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푸딩님. 아이고야. 우리 푸딩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정말 이쁘죠?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 다 설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라서. 피규어 같아. 진짜로. 피규어 같아, 피규어. 카이바? 형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카이바? 오케이. 카이바? 펜가입을 무려 생일품으로 잊지 않을 거야. 너무 고맙다. 우리 카이바. 에 통펜. 카이바. 모았어? 그동안 안 하다가? 의미가 깊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고슨네코트님 진짜 이대로 더 오시면 진짜 눈물이 날 것 같네요. 감동의 눈물이 제가 완전 티인데 예. 아 고맙네요 정말.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미리 이렇게 또 챙겨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여의치 않아서 뭐 좀 힘들어서 뭐 이런 분들이 또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마음과 또 이제 물질적인 것이 오가는면은 참 좋겠지만 그게 한꺼번에 같이 안 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너무너무 상황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힘들면 인방을 보지 마세요. 예.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분들 중에서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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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분들이 있어요. 접니다 형님. 너는 사람 아니야. 넌 사람 아니야. 내가 10월 달부터 계속 생일 10월 10일이라고 언지를 계속 줬음에도 불구하고 1010 준비 못해갖고 코인에다가 4천 야무지게 박았다. 그걸 내 앞에서 내 면전에다 대놓고 하는 너는 사람 아니야. 아 아니구나. 용산 랜선 펀치구나 걔는. 아 도선 안창호. 너도 사람 아니야. 너도 사람 아니야.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공지 보시면 두 번째 공지, 그러니까 최신 순으로 나열해 보시면 여러분들 두 번째 공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이제 마음의 소리. 여러분들 이제 그래도 아무래도 좀 아무래도 디지털이다 보니까 제가 뭐 집 주소 공개하고 집 주소에다가 여러분들이 막 순수 순 이거는 제가 못해도 너무 그거는 좀 예, 염치 없는 행동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걸로 예, 디지털이기 때문에 디지털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소리 편지를 받는 그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또 생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정 있게 진정성 있게 저한테 편지를 예, 손편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방명록처럼 남겨주시는 분들 위해서 배민 3만 원짜리 상품권 3장을 준비했습니다. 예,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3장 3분 예, 좀 와닿게 제가 그때 좀 BGM 딱 틀어드리고 읽어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있으니까 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팬가입 되신 분들만 읽을 수 있어가지고 한 개 이상 쏘신 분들은 예,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이제 그 오늘 받은 풍선으로 싹 환전해서 어머니랑 11월 달에 이제 그 베트남 예, 여행 가는 그 여행 경비로 좀 쓰고 싶어요. 예. 그래서 11월 달에 그 비행기표랑 랄프랑 어머니랑 저랑 예, 셋이서 이제 베트남 갔다 오고 또 그런 것들 또 유튜브로 또 이제 자그맣게 올려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비로 좀 쓸까 합니다. 요거는 예. 베트남 갔다 왔던 게 너무 좋았었어. 또 가고 싶어서. 기억에 많이 남나 보네. 좋았어. 음식도 잘 맞고 되게 럭키하게 갔다 와서 좋았어 그때. 근데 이제 조금 많이 더웠지. 그래서 베트남을 가서 너무너무 좋았던 그 마사지 받았던 그 기억을 예, 되새기고 어머니도 경험할 수 있게 예. 화백님 닥치세요. 아까 닥치라고 얘기했죠. 예, 좀 닥치고 계세요 화백님. 예, 개소리 하지 말고 말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냥. 조용히 청취해 오늘은. 담배 한 대 피겠습니다 여러분들. 리온이 고맙다. 아이고. 근데 사실 너도 저 장판 할 정도로 지금 쏜 것 같은데 그렇게 해놓지 왜 분산으로 했니 리온아.
고마워. 아무튼 다시 보기에 타임라인 계속 남겨주더라. 그래도 너가 고맙다. 고맙단 말 못했었는데 아무튼 다시 보기 들어갈 때마다 네가 이렇게 해놓더만. 근데 왜 아프리카 다시 보기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영도 보려고. 영도도 좀 이렇게 풀영상 채널에다 올리면 참 좋을 텐데 그걸 못해. 그거 했다가 저작권 뭐 경고 먹고 그러면 안 되니까. 채널에 영향이 갈 수 있으니까. 아 오늘 따뜻하다 방송이 진짜. 풍선 받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참 따뜻하네. 아, 나 진짜. 우리 코플릭스. 코트 형님 생일 축하합니다. 너무 고맙다. 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는 못 썰어요. 못 썰고 랄프가 따로 이제 케이크도 준비해온 게 있어서 뭐 케이크 한 조각만 먹으면 되죠. 예. 내가 이걸 왜 매년마다 못했냐면은 좀 민망한 것도 좀 있어요. 내가 나를 자축하기 위해서. 아 우리 오독이.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우독이. 예, 이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연말에 제가 우리 그 주주총회 마냥 제 방송 한 해 동안 많은 사랑해주신 분들 위해서 연말 그 토크 콘서트를 할 거예요. 노래도 좀 불러드리고 2시간 꽉 채워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좀 해드릴 건데 그때 이제 오늘은 좀 이제 생일 진짜 챙겨주신 분들 위해서 좀 예 앞열에다가 S석에다가 좀 이렇게 예 자리를 좀 마련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쏘시는 분들은 다 적어 놓을 겁니다. 예. 아무튼 그런 조그마한 혜택이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게 참 내 생일을 내 자축하기 위해서 이게 챙기는 게 좀 되게 민망하고 좀 그래요. 근데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따뜻한 분위기가 좀 거부감이 있었어. 근데 뭐 예. 꺼져. 꺼져. 저렇게 부정 내뿜는 새끼들 바로 쳐내라. 이 분위기를 깨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꺼져. 야, 뭐야 임마 너튜브. 진짜 야 고맙대 너튜브. 어? 고맙다.
3억 6천에서 딱 이제 2억 남았대. 그래서 저 2억은 이제 예금 통장에 넣어놨대요. 새벽에 엊그저께 새벽에 만나갖고 새벽 내내 그냥 인천에서 노가리 까고 4시 반인가 들어갔어 집에. 다 인천 사는 그 애아빠 한 명이랑 노튜브랑 나랑 셋이서 바이크 타고 돌아다니면서 겁나 이제 걱정스럽게 얘기를 해줬지. 여자 조심해라. 어디 가서 스피또 당첨됐다고 말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둘이서 계속 가스라이팅 했어. 한 명은 애아빠는 야 너 집 사야 돼. 너 무조건 집 사야 돼. 집 사라. 나는 아니야. 집은 둘째 치고 일단은 건들지 마. 여기서 더 이상 건들지 마. 너 이거 무조건 가지고 가. 얘기했지. 나 근데 그 저 월요일 날 라이딩 방송했던 날 그 저 로또 구매했던 거 그 타임라인 좀 그 해봐봐. 아니 나 그 종이를 잊어먹었어. 아니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와. 차에도 없고 바이크에도 없고 바이크 타러 갔던 날 뒷주머니에도 없고 안주머니에도 없고. 당첨되면 어떡해요? 예, 당첨되면 어떡하냐 이거? 방송하면 이거 보여주고 저기 당첨됐다고 하면 안 되나? 여기다 4시간 38분. 아니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 하루 종일 찾았는데. 아 바이크에 넣었어? 야 딸패 링크 좀 줘봐봐. 이거 뭐 번호 유출돼도 상관없겠죠? 번호 유출되는 건 상관없지. 아고 나는 로또 1등 당첨되면은 동네 방네 떠들 거야. 4시간 46분 48초. 난 당첨되자마자 바로 경호업체 연락해가지고 그 약간 외국 진짜 빅스타들 내한 올 때 막 흑인 엄청 덩치 큰 형들 옆에 달고 오잖아. 그런 것처럼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쓰고 한 네 분 정도 항상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쓰려고. 몇 분? 4시간 46분 38초. 4시간 46분 38초. 아니 번호를 공개했었어 내가. 네, 4시간 46분 38초. 정확하게 나오네. 오케이 여기 번호 요거.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내가 바이크에 넣은 게 나온다고? 정말. 바이크에 넣어놔야겠다. 아 그러네. 앞에다가. 없던데? 없었어. 내가 저기 봤거든. 키 꺼내면서. 뭔가 주차돼 있는 데서 가져간 거 아니에요? 예? 없더라고. 웃기지 않아? 잊어먹으니까 막 불안해하는 게. 저거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저 즉대매 로또 당첨될 확률이 되지도 않은 거를 지금 종이 잊어먹었다고 발 동동 구르고 있는 내 꼬라지가 너무 웃겨. 막 처음일 거야. 5,000원이라도 될 수도 있잖아. 아유, 5,000원 돼도. 저거 추첨을 토요일 날 하나? 토요일 8시.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는 거구나. 아 너무 고마워 우리 빈. 잠깐만 내가 난 화면에다가 나왔다. 그렇지. 아 있구나. 요거는 지워버려야겠다. 렉 걸리진 않겠지 이거? 그렇게 많이 화면에 계속 쌓이는데. 이게 프리샷 거잖아요, 그죠? 괜찮겠지.
어, 너무 좋다. 어, 야무지다. 토요일 오후 8시 반 방송 켜서 확인하자. 근데 저게 당첨돼도 웃기지 않아? 종이가 없어요. 당첨돼도 웃기... 아니 낙첨일 거야. 안 되지 당연히. 아니 전날 내가 라이딩하고 이제 그 복권 당첨방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별풍선 쏘면서 어 저거 로또 좀 만원어치 사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래 알았어 이렇게 사가지고 했는데 진짜 정말 많이 구매들 하더라 보니까. 복권방에 오는 사람들 정말 많더라고. 편의점 들리는 김에 옆에서 만 원씩 막 사가고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 어 명당집은 줄 서서 산다고? 근데 거기서 1등이 당첨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거 다 운이 운빨이잖아. 어디서 사는 거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스피또 같은 경우야 그 복권 자체 바로 까가지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있다지만은 어. 영도 뭐야? 영도 볼까? 그런데 쌍짓돈을 꺼내 복권을 사놓고 당첨금을 제때 찾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로또 운영사인 나눔로또는 지난해 3월 7일 발표한 640회차 1, 2등 당첨자를 아직 못 찾았고 지급기한 1년이 끝나간다고 밝혔습니다. 1등 미수... 저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당첨된 줄도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니야? 모르는 게 나아. 오히려 기한 지나고 나서도 그냥 모르는 게 나아. 차라리 어 알면 미치는 거지. 맨몸 운동 중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동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이고 다미안까지 이렇게. 아 야무지다.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정말. 아유 나는 사실 12시 딱 될 때 이렇게 빠바바바박 커져가지고. 언제 떠나십니까? 루원시티? 알아서 뭐 할래? 너가? 응? 이삿짐 들어줄 테야? 어 몰라 임마. 어 자 내년에 가. 내년에 10월달에 내년에 10월달에
아이씨 이빨. 생일이잖아.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 근데 언제 이사 간지는 왜 물어봤어? 아, 루원 살아? 제가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진짜 대박이죠. 왜냐면은 중국에는 쌍십절이라는 게 뭐 있다고 하더만. 그 1010 그 숫자 배치가 뭐 있다고 하더라고, 중국의 쌍십절. 이런 것도 유튜브로 바로 치면 나오지. 안 나오네. 중국 쌍십절. 쌍십절은 중화민국 수립의 결정적 역할을 한 신의 혁명을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5.18 같은 날인가? 그런 건가 봐요. 한창석 강태. 그죠. 그 저 생일 관련으로 방송 내용이 나올 때는 조금 폐쇄적으로 운영하니까 쓰잘데기 없는 얘기, 예, 쥐약 처먹은 소리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좀 배제하고 갈게요. 한 살 더 먹는 기분이 어떠냐? 뭐 아무렇지도 않아. 뭐 내가 늙었네라는 생각을 안 해. 내 나이가 뭐 나이에 맞는 거라는 게 뭘까 대체? 한 살 더 먹는 게 뭐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별 느낌 없어. 그냥 별 느낌이 없는 그런 거라서. 아무렇지도 않아. 나이 먹는 게 두려운 거는 사실 여자들이 보통 그렇지 않나? 나는 안 그래. 나이 먹으면 나이 먹는 거지 뭐. 그게 뭐라고? 나이 먹는 게. 20대도 나이 먹는 거 안 무서워요. 20대도 뭐 그렇고 한 살 더 먹는구나. 내가 22살에서 23살이 되는구나. 23살에서 24살이 되는구나. 숫자만 올라갈 뿐이지. 내 정신과 뭐 사상과 뭐 내 그런 거는 뭐 딱히 변한 게 없어. 그런 건 있겠다. 아, 우리 클렘리님이. 에? 영도로 보내시네 이거를. 메이플 스토리 BGM이네.
클렘리님 10분짜리 영도를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틀어놓고 맞이하는 거 좋다. 아, 감사합니다. 클렘리님이 영도로 보내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배달은 언제 오니? 어우, 배고프다. 그래, 한 10분만 있다가. 블랙 형들 1분 뒤면 탈출한다. 뭔 소리야? 생일풍을 쏴야 그 사람의 한에서 풀어준다는 거지. 내가 생일을 맞아서 저 태어난 날인데 뭐 누구 좋자고 블랙을 다 전원 사면을 해주겠어요. 예, 그건 아니지. 잠시 에. 앞으로 좀 가도 될까요? 이거? 케이크도 가져와야 돼. 내가 좀 이거 뒤로 이렇게 갈까? 오, 그래, 이거를 깔아놓고 여기다 케이크 가져올게. 자막 어차피 12시 되면 없어지니까. 와, 생일이다! 2, 1, 12시다! 야! 아, 12시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12시다. 이거 저 타이머 좀 치울게요. 어디 있어? 영. 영도. 불 붙여. 아, 불 붙일게. 영도 예. 생일 축하해. 예. 자, 이제 좀 일어나야 되겠다. 부금 좀. 부금 생일 뭐 저작권 안 걸리는 부금 없을까? 저작권 안 걸리는 생일 부금 없을까? 아까 그건데. 아, 그거? 네. 아니야, 그냥 내가 할게. 그냥 생으로 할게. 불 꺼시면 돼. 불 좀 꺼봐봐. 불 꺼봐봐, 내가 할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형님. 예,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코트에 생일 축하합니다. 우!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야,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예. 이건 뭐야? 이게 초네.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초네. 일단은 푸딩님이 주신. 아유, 축하해주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개동스 100개. 그리고 6개. 6개 왔네. 너 1000개 안 쌌네. 다음 미안. 100개. 그리고 개동서 또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곤조야. 1000개 딱 채워라. 까불지 말고. 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코영 생일 축하해. 고마워요. 우리 쿡불 안루님. 감사합니다. 예.
여의치 못해서 천식계를 채우지 못하신 분들이 또 계시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고마워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어? 야 너 뭔 선물을 준비했어? 어 좀 무겁네 이거. 어 아니 뭐야 이거. 야 개 무거워 뭐야 이거. 바로 삼성 갤럭시 워치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어 그건 너무 이제 비싼. 네, 그래서 좀 그러니까 얼리 어답터기 때문에 어 아예 볼게 볼게 볼게. 어 왜 이렇게 무거워? 아이고 야 BM이 저거 좀 고정 좀 해줘. 빈소 같지 6대용. 아, 아. 야 여기 있어. 어 BM이 고맙다 910개까지. 아이고 자식. 이거 어떻게 고정해요? 그냥 클릭만 하면 돼. 별풍선에다 클릭. 이미지 화면에 추가했잖아. 밑에 아, 뜨잖아. 해서 옆에다 쓱 갖다 놔. 아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진짜 너무 고맙다 랄프야. 랄프 생일 때 내가 뭐 못 챙겨줬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형, 저 생일 때 밥 20만원치 사줬잖아요. 그게 선물이에요. 박스 너무 큰데 불안한데. 그래? 네 생일 언제였냐? 12월달이에요. 12월달? 예. 아직 안 온 거구나. 그렇습니다. 어 그래 그래. 아니 랄프는 생일 때 여자친구랑 보내라고 뭐 펜션이나 뭐 이런 거 하나 싹 잡아줘야지. 12월 며칠인데 너? 21일입니다. 21일? 예. 크리스마스 4일 전이야? 그렇습니다. 대박이다니. 어 몰랐어. 야 이거 이렇게 좀 뜯어도 될까? 예, 막 뜯으세요. 어. 제가 보장한 거라 상관없어요. 그래. 어우 야 나 진짜 나 기대도 안 했는데 세상에 또 이런 거를. 뭔데 이게? 바로 커피 머신입니다. 어 진짜? 예. 커피. 야 너무 필요한 거였는데 네. 세상에 또 랄프가 커피 머신을 갖다가 아이고 고맙다 고맙다 진짜로. 야, 이거 좀 더 싫은 야 좋다. 어 요거 이제 슥 잘라서 그래 이제 우리 카페 커피 좀 그만 먹고 드립으로다가 좀 먹어보자. 어. 이게 이제 제일 맛있다고. 어. 예. 네. 어우, 야, 너무 고맙다, 진짜로. 이야. 도훈이님 구독 의견 감사합니다. 오, 나이다. 좋다, 좋다. 이게 약간 번거로우니까 일단은 저기 감사합니다. 설치해놓고, 그러고 이제 앞으로 우리 이걸로 커피를 좀 마시자. 네. 좋네. 어우, 그 왜 되게 무겁더니. 좋다. 오. 좋아, 좋아. 요거 이제 캡슐 사갖고 이제 저기 하면 되는 거네? 여기 있습니다. 어, 좋다, 좋다. 오. 오케이. 내일부터 요걸로 이제 커피를 마시자. 예. 어, 갖다 놓고. 야, 나 랄프가 또 이렇게 또 챙겨줄 줄이야. 예.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예. 밥은 같이 챙겨드세요. 어 케이크를 와. 케이크를 안 먹고 나 사실 케이크 별로 안 좋아해서 이거 이제 그 이거는 이제 부는 용도로만 저기 하고 케이크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해서 어. 아직 안 왔습니다. 밥에 아직 안 왔어? 예, 어. 10분당 맞춰서 올 건가요? 어. 아르메트님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야 이거 케이크도 아, 케이크도 좀 어. 고마워 피. 어. 자 우리 푸딩님이 이거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거 케이크가 아니라 설탕으로 만든 거고. 어. 지리지 진짜 이쁘지. 와 퀄리티가 이거 퀄이 진짜 예술이다. 너무 이뻐. 예 네. 이걸 썸네일로 하는 게 좋겠다. 어 밑에 부츠 봐봐.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다이네지 부츠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실물 사이즈가 실물이랑 똑같이 이렇게 자켓까지 해가지고 너무 이쁘게 해줬습니다. 어 최신사랑님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빨아도 안 돼요?
오 달아. 예? 아 그 상해요 형 그거는. 아 그래?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요거는 내년 때 써먹자 또. 그러려는지. 아 근데 너무 아까워 저거 오늘만을 위해서 쓰기는 너무 아까운데? 네. 마치 나를 그 피규어처럼 만들어준 것 같은 느낌이라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야 일단 제가 오늘 스테이크랑 파스타 시켰어요. 예, 랄프랑 같이 먹방하고 그러고 빵빵딩이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예, 이렇게 좀 1010개 못 채워주시고 그래도 뭐 이거라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주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예, 원래는 제가 참 이런 그 따뜻한 분위기를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대방송이랑 좀 안 맞는 분위기여가지고 좀 배제했었는데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알아주시고 와주셔서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이제 형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랄로님 고맙습니다. 랄로님 101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소나이다스님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어 제가 호순의 코트님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38살이에요. 38년 이제 그 태어난 지 38년째인데 어 제가 사실은 이제 그 40살까지만 방송을 좀 하자 약간 요런 그 계획이 원래 계획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40살까지만 딱 방송을 하고 40살 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 2년이죠. 정말 얼마 남지 않은 2년이지만 제가 40살이면 제가 24살 때 딱 시작을 했으니까 16년을 하는 거죠. 직후 잡을 때까지 해야지. 방송은 제가 딱 16년 정도만 딱 하고 그러고 이제 뭔가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게 방송 말고 하고 싶은 게 뭘까 좀 고민을 해보고 그때 이렇게 계획을 세우려는 그런 계획이 이제 제가 올해 초부터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이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지만 그 시간 동안 좀 다들 아시다시피 제 고점이 여기 있으면은 지금 상태가 이렇잖아요. 아, 나 목이 이렇게 물을 좀 드시죠. 야 물 좀 줘 봐봐. 어우. 그래서 사람이 마무리 질 때도 내려올 때도 잘 내려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계획한 대로 2년 더 방송을 하고 40살 정말 앞자리가 딱 바뀌었을 때 그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근데 방송 말고는 도저히 하고 싶은 게 없다. 그럼 다시 회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그때 됐을 때 고민을 해보겠죠. 아 나는 결혼을 할까? 아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진짜 해보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까? 아무튼 좀 오래 쉴 거예요. 40살 되고 나서는. 그러니까 제가 딱 40살이 되는 12월 31일 그리고 이제 1월 1일부터는 좀 잠정 은퇴식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고민도 해보고 많은 걸 느껴볼 거예요. 예, 이 2년 뒤에는 이거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었지만 저는 40살까지만 딱 일단 방송을 해보자. 그리고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이후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뭘까 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런 좀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적어도 그게 한 6개월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좀 생각을 해봐도 내가 방송 말고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고 싶은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 다시 또 계속 방송을 할 수도 있겠죠. 무튼 저는 딱 40살 됐을 때는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 제2의 2차 전직을 하려고 해요. 초기화, 캐릭터 초기화 느낌으로.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38의 생일을 이제 맞이했고 지금 와주신 분들도 이 말을 다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목표가 그겁니다. 2년 동안 하면서 정말 사건 사고 이런 쪽으로 굉장히 조심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고 안 치고 40살 때까지 방송 내가 하면서 좀 좋은 모습만 좀 보여줘야겠다. 좀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계획대로 지금까지 복귀하고 나서 뭐 나름대로 전 잘한 것 같아요. 제가 2021년 6월에 제 방송 인생 중에 가장 크나큰 시련이 왔었고 그걸로 인해서 바닥을 찍었어요.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실까지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최저점을 찍고 그러고 다시 방송을 시작하는 데까지도 정말 많은 그 생각과 결심이 있었지만은 무튼 그렇습니다. 2022년에 제가 복귀를 했죠. 2022년에 예. 그때 2월 달이었을 거예요. 벌써 이제 복귀한 지 2년하고도 8개월이 흘렀는데 그러면서 변화한 게 있죠. 약발방 같은 거 안 하고 뭐 좀 되도록이면 내가 나를 깎아먹는 걸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예. 물론 그거로 인해서 제가 막 인기도 많이 얻었고 또 그 모습을 좋아해 주시고 와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확고한 어떤 좀 그 의지의 의지, 예. 그냥 민폐, 안 좋은 영향 이런 건 좀 배제하고 그런 변화로 인해서 몇 명이 보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냥 다만 내가 마무리할 때까지만큼은 좀 이제는 좀 안 좋은 모습 같은 건 좀 안 보여줘야겠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이제 앞으로 2년 남았죠. 와, 푸딩님이 3만. 와, 3만 개. 와, 3만 개. 와, 6만 개. 뭐야? 와, 푸딩. 몇 개야? 와! 몇 개야? 빨리 좀 화면에다 좀 해가지고 크게 좀 해봐봐.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9만 개. 와! COFLIX님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와! 예? 뭐? 10만 개. 10만 1100 최고 맞추셨다. 아 이게 아니 그것도 믿기지가 와 푸딩 방송 접는 거 번복하겠습니다. 와 푸딩 방금 뭐가 지나간 거지? 한 번에 안 쏴지네요. 결혼 기원 1일차 이게 있는 거 아니야? 다 한 거 아니야? 이거 1000개 방금 나온 거다.
위에 있잖아. 위에 지금 있잖아. 됐습니다. 아까 했던 거. 이거 지워야 돼. 됐습니다. 나 지금 소름 돋네. 식사 준비하겠습니다. 오. 와, 나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 진짜 잊지 못할 생일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근데 눈물이 안 나오네요. 아니요, 눈물 참은 거예요. 내가 진짜 정말 눈물을 참는 겁니다. 예. 진짜 울 뻔한 거 꼭 참은 거예요. 와. 코트님 기분을 내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세상에 내가. 아니 어떻게 이게 어. 푸딩님이. 예, 올해 6월 말쯤에 이렇게 오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이제 5달 가량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오시고 나서부터 저한테 정말 크게 도움이 됐거든요. 너무 크게. 네. 제가 이번 생일만큼은 이렇게 그 퀵으로 이것도 보내주시고 이걸 받는 것조차도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너무 잘해주신 것 때문에 카이바님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그냥 생각지도 못했는데 와, 세상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뭐야 저희는 두 명의 프로듀서로서 아 좀 하지마 씨발 그 저 기쁠 때 그런 거 좀 하지마 아니 블랙넛이 나오잖아 자 저기 제가 번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블랙넛 영상 보내신 거죠 예 네. 네, 번복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이 바닥을 떠나기엔 이 바닥은 여전히 꿀이 존재합니다. 예. 이 제가 또 아, 푸딩님 이제 와, 푸딩님이 와. 미쳤다. 야, 오늘
야, 형, 저 발렌타인 30년 산 까라. 그거를요? 어, 까. 안 되겠다. 나 오늘 좀 술 한잔 해야겠다. 야, 나 진짜 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푸딩님.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나중에 아들한테 갑으로 물려주기로 했잖아요. 이거를 간다고요? 아, 예, 그럴까 해야죠. 네, 어, 이제 줘봐봐. 그 가장 오래된 팬분이세요, 푸딩님은. 여러분들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제가 방송하기 전에부터 예, 네이트판 일반인, 쩌는 일반인 윤태훈 시절 때부터 제 노래를 되게 좋아해 주신 분입니다. 예. 1호 팬이 맞아요. 이거는 이런 스토리가 어딨어요. 보통은 잘 되고 그런 성장 가도에 있을 때 노출이 많이 되면서 그 노출로 인해서 유입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푸딩님은 제가 인지도가 0인 시절 때부터 0에 수렴하는 딱 그 인지도 때부터 푸딩님은 제 방송을 봐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남다른 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하면서 또 좋은 시간을 좀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정말 제 30년 30대 생일 때 뭐 기억에 남는 생일 딱히 떠올려봐도 없어요. 그냥 방송 초창기 때 막 여장하고 여자 가발 쓰고 꼴값 떨고 육값 떨고 그러면서 막 했던 때가 나답지 않은 모습으로 방송했던 그때 초창기 때. 그때 생일 말고는 딱히 기억나는 순간이 없는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예, 푸딩님. 오늘 요거 한잔 하겠습니다. 발렌타인 30년산. 발삼을 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이거 이 와인도 있는데. 요거 바로 까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병 다 먹진 않고, 좀 기분 좋게 좀 마시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예. 번복은요? 번복은 그냥 40살 되고 한 1개월 정도만 그냥 해외여행 좀 다니고 그러고 나서 재정비해가지고 중년의 방송인으로도 열심히 해야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요거를 잠깐 다 이렇게 좀 저기 해봐. 제가 눈을 꺼놓고 그러니까 유럽이나 그냥 이런 쪽으로 그냥 뭐 한 달 정도만 여행 갔다 오고 나서 40살의 윤태훈으로 다시 시작해야지 방송. 하나 다 꺼야 되니? 아니요. 이거 그룹으로 만들 수 있어. 오, 좋다 좋다. 일단 그거 끄고 먹방 하자 우리. 이렇게까지 두 개. 띵띵. 야, 정말 감사합니다. 야, 앉아라. 예. 같이 밥 먹자. 저 발렌타인 저거 나중에 까야 되니까. 제가 좀 오프너랑 좀 가져올게요. 먹고. 나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요, 여러분들. 영. 영도. 번복 고마워, 커킹 누자. 고맙다, 다미안.